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앞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이 선전선동을 하면서 뒤에서는 일본 여행을 가려고 일본 홋카이도에 여행을 가려고 여행 계획을 잡아서 문자를 주고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파문이 되고 있는 국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지금 국회 부의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논의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모습이 포착됐는데, 자, 골프업이 대납 의혹까지 불거져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뉴델리 보도에 따르면은, 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영주 부의장이 지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일본 여행을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이미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김영주 부의장은 지인으로부터 체류 기간이 짧으시기 때문에 너무 동쪽보다는 아사히카와 비에비 그리고 후라노와 오비히로 이런 정도로 지역이면 한국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치실수가 있고 치토세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아사히카와 그리고 비에비 후라나노 그리고 오비히에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골프 여행 명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김영주 부회장의 지인은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곳은 아예 동쪽 아니시면 이시히카와 근교가 제일 무난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유 시간대 제가 맛집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뭐뭐뭐 드리는 거라서, 자, 어디 처에서 없던 자유로운 레저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진행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레저를 최대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영주는 이에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 자, 이 문자에 따르면은 김영주는 지인으로부터 일본 홋카이도의 골프 명소와 그 외 식사, 쇼핑 등의 관광 코스를 추천받은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인이 보낸 메시지 중에 최대한 끌어올려서 진행시켜 드릴 수 있도록 이라는 문구는 바로 이 김영주 부의장의 일본 여행에 모종의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최대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걸 보면 모종의 도움을 주겠다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비를 내고 가면은 뭐 최대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비대로 대가 지불한 대로 이렇게 이행하는데, 그런데 이 답변에서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이 답장에서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비용 견적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뉴델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 그러니까 이 김영주 국회 부회장이 본인이 돈을 내면, 자, 본인이 비용을 나한테 보내줘. 이러면 본인이 비용을 내면 되는데, 그런데 자, 누구에게 비용을 대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비용 견적에 대해서도 자,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 그러니까 비용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보내주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비용에 관해서 지금 지불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용 대납을 요청하는 것 아닐까라는 해석도 가능해서, 자, 이게 본인이 이 경비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비를 대납하는 여행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 돈 내고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저 공짜 공짜 대우 대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뉴델리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에게는 억지 공포감을 심어놓고 본인은 한국인이 없는 것을 골라 일본에서 여행을 하려고 한 것은 비양심의 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양심의 끝이다. 관련 비용을 보내달라는 김영주 부의장의 문자에 대해서도 여행 비용은 또 어디서 받으려 했던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 비용은 또 어디서 받으려고 한 것인지. 그러니까 여행 비용을 본인이 직접 내면 되는데 얼마 얼마 되니까 내가 내겠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 하는 것은 자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닐까. 자, 이 김영주 부회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아는 사람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던 날 바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과
철회와 수산물 안정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날에 본인은 휴대전화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자, 사람이,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간다. 자, 거기서 골프를 친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화가 나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하라 처리하라 해놔놓고 우리는 몰래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골프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요런 계획을 짠것 아닌가. 거기다가 자 골프 비용도 누구에게 자이 대납을 요청한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는 이 지금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수석 대변인은 자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도중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도 부적절한데, 특히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을 밀어붙이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니까 너무나 기가 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죽창가를 부르고 오염수 괴담을 퍼나르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국민에게는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떻게 일본 여행에 땅꿈에 젖어 있는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후쿠시마가 아무리 좋더라도 한국인이 오지 않는 곳 그걸 골라 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정말 여기 딱 맞춰 가지고 자기들은 일본에 가서 자, 일본에 가면 그건 횟감을 안 먹을 건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게 회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 일본 오염수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다 죽는다. 선전선동 해놓고 본인은 거기 가서 골프 치고 만나는 횟감을 먹으려고 한것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염수 보호 방류 처리 촉구 결의안을 하는 날 바로 이런 걸 올렸다는 거 보니까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거 보니까 정말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유상범 이 수석 대변인은 한국 사람이 없어서 좋다는 대목에서는 그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주 부의장은 북해도에 가서 일본 수산물은 먹지 않으려고 했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수산물을 먹지 않으려고 했나. 자, 북해 부회장직만 사퇴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과하라. 민주당 역시 거짓 윗선에 불과한 선전선동 일로만 그만두고 차라리 솔직하게 반일 민족주의를 이용한 정쟁 때문이라고 이실직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 민주당은 오늘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엽니다. 자, 부산 인천에 이어서 세 번째 대규모 장례 집회인데 오늘 오후 4시부터니까 지금쯤은 이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남대문으로 모여달라 독려하면서 전국 총동원회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집회에는 이재명을 비롯해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의 지도부는 물론이고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총출동한다고 하니까 자, 무엇보다도 김영주가 나가서 거기서 연설을 해야 되겠다. 골프 치러 갑시다. 골프 치러 갑시다. 한국인이 없는 곳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엉터리다. 가짜다 하는 것. 단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 골프를 친 것뿐만 아니라 골프비도 대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까지 점화되고 있어서,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 민낯은 갈수록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